아, 지금 오디션 연기 실전 수업하고 있는데요. 네. 학생들한테 이제 방송이나 영화 오디션에 대비해서 그 실질적인 연기 방법이나 이론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같이 훈련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커리큘럼 자체가 이론이나 뭐 이런 쪽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연기 활동을 하고 방송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다는 게 일단은 장점인 것 같고요.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에 발맞춰서 자기들이 뭐 직접 연습하고 훈련하고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기 역량을 일깨워갈 수 있는 그런 수업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또 학생들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는 오히려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자신감일 것 같아요. 자기 연기라는 게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표출해낼 수 있느냐가 연기의 관건이라고 보거든요.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발산하고 자기만의 개성과 매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연기 훈련들을 하면은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시에 그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연기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그 학생이 앞으로 장차 얼마나 더큰 배우가 될수 있는지 더먼 미래에 얼마나 좋은 연기를 가질 수 있는지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자기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자유연기에 조금 더 자기 매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입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, 감사합니다.